돈을 빌려준 사람 중엔 외상 배달을 갔던 기사님도 있었습니다. 아이고 배달 기사님이 얼마나 힘든데. 혹시 그때 빌려주신 돈에 돌려받으셨어요? 아니요. 좀 불쌍해 보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. 아이고 참. 한눈에도 청년의 사정은 어려워 보였답니다. 좀 썰렁했다는 기분이 들었죠. 몰라 안 되는 것 같아요. 안에 뭐 식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준비 안 되고 다른 기분만 한 채 그냥 깔고 춥게 안 자겠나. 저는 배달 와가지고 음식 전달하고 가려는데 아저씨 잠깐만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3만 원만 좀 빌려달래요. 일자리를 구할 동안 생활비가 필요하단 말에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털어준 기사님. 참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. 기초 최소 고속 5분 하면은 한 10일, 15일 정도는 버티겠더라고. 그리고 한 시간 있었으면 다시 전화가 와서 아유 오랜부터인데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. 어,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닌데. 30만 원이란 큰 돈을 빌려줬지만 이후에도 외상 주문은 계속됐습니다.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이후로도 외상남의 배달은 꼭 챙겼다는 기사님. 최근까지 청년이 머물렀다는 집으로 제작진이 동행했습니다. 아 그렇죠. 여러분 가봤으니까 기사님은 집을 기억하시겠죠? 아 어디예요? 그거 대문이죠. 저 집이에요. 저번에도 불이 꺼지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도 불이 꺼지가 있습니다. 네. 기사님은 끝까지 청년을 걱정하며 잘 부탁한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.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. 예. 그는 어쩌다 이토록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저버린 채 외상남이 된 걸까요? 그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. 아직 살고 있을까요? 그러게요. 늘 어두웠다는 청년의 집은 오늘도 불이 꺼져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이 친구가 외상남인가요? 아, 또 여기서 이렇게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지금 여기 들어갈 뻔했는데. 네, 저 이렇게 같이 들어갔는데. 아니 근데 언뜻 봤는데 허우대가 굉장히 멀쩡해 그러니까요. 보여요. 그렇죠? 저는 보면서 정말 계속 놀란 게 오늘 인간의 모습을 띈 천사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. 그렇죠. 배달 기사님은 다 털어서 주셨잖아요. 몇십만 원을 줬잖아요. 사연이 저는 궁금해요. 정말 딱딱해 보이는데 보육원에서 자란 거는 맞나요?